아니, 출발하기 전에 장비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동전이 없어요? 동전이 89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 그렇게 많았는데? 왜냐면 지금 장비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얘를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하고 봤더니, 새로운 장비들이 엄청 많이 쓰네. 얼음 방어구는 필요가 없는데. 적을 처치하여 내구도를 회복하세요. 와, 좋다, 이거. 어, 이것도 달려있긴 하네? 달려있는데도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거, 충당이 안 되는 거야? 장비를 많이 주워다가 많이 뽀개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야? 아, 기력 재생? 이건 그냥 냅두고 바로 출발하죠. 아이, 화나다. 가자. 얼음 드래곤이 또 생겼어. 다 죽이네. 겁나 세요. 얘도 염소고, 걔도 염소야? 아우, 피한다, 피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속성이 있네요. 속성이 있어갖고 마법봉에 이제 전기 나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전에 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법봉에 저항이 뜨길래 불로 바꿔보니까 이게 얼음이라서 그런지 불한테는 약하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먼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왜? 신났어? 왜 그래? 돌아가죠. 여긴 아닌 것 같아. 이거 또, 새로운 거구만. 빨간색 대리석 파편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거 그거잖아. 그, 텅빈 굴에서 주워 먹던 거. 이게 빨간 벽돌 재료였나? 뭐 재료긴 한데 거기서만 얻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화강암 잔에 도로블록? 재료벽이 다 있네? 또 다른 거야 설마? 화강암 용가리들이 다 죽이네 염소 혼도르 등지 저 위엔가 보다 아 얘가 용가리가 아니라 콘도르였지? 콘도르 또 어마무시한 걸또 만들어놨네 또 여기다가 에? 왜? 뭐가 이렇게 신난 거야? 나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뭐냐? 아이고 애가 때리지도 않은데 낙뎀으로 너도 왔어? 너도 와 올 거면 한 번에 와아 미끄러지는 거봐아 얼음 밟으면은 미끄러지는 것도 미끄러진 건데 저좀 디버프 왔네 뭔가 신발에 젖지 않는 디버프를 없애주는 그런 신발을 맞추던지 해야 되나 봐 아야, 하지마, 하지마. 네,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보죠. 아우. 먹어주죠. 포션 하나 아낄랬다가 괜히 사망해서 여기를 다시 뛰어오고 싶진 않습니다. 새로운 호랑인가? 호랑이의 이맵 버전의 호랑인가죠?
아, 여기 무조건 불이네요. 지역이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불이에요. 이건 뭐 내가 못 쓰는 걸 테고. 어휴야. 야! 몇 마리야?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또 콘도르 둥지가 딴데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퀘스트를 끝내는 거고. 이거 다 뽀개다. 은광석 모았죠? 에이. 아, 올라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야. 어우, 네, 너무 놀랬다, 야. 오케이. 뭐야, 왜 텔레포트를 내? 아야, 뭐야. 굿. 아이고. 저건 또 뭐야. 둥지인가 본데? 근데 별로 가고 싶진 않네요. 황금 마나 포션. 은광석, 좋아. 캐기 힘든 은광석이 그냥. 어이, 또 은광석, 좋아. 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아, 저기 있다. 여기다가 그걸 지금 재단을 박아야 되는데, 여기 또 와야 되잖아. 여기 뒤에 캐스팅 아직. 여기 뒤에는 뭐가 안 열렸어요? 나머지 그거 있다. M. 굿. 굿. 여기 끝났고. 저 정상 저기. 고대사원인가 본데? 그거 뭐야? 텔포되는 거? 그 건물? 설마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가볼까요? 왜냐면 이게 저게 만약에 고대첨탑이어갖고 텔레포트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온 거를 헛고생이 아니라 어야 나 올려보내줘 헛고생이 아니라 다시 그걸 할수 있는 거거든요? 뭐지? 아쟤 저기 앉아있는 거 보고선 뭐야 헛고생이 아니라 이제 재단을 안 만들어도 예, 되는 거거든요. 오, 스턴도 걸려? 그래서 그 재단을 안 갖고 온 거를 유일하게 충당할 수 있는 거는 첨탑이 있다면 첨탑을 먹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 뭐야? 이 테두리 이거 뭐야? 자수정 배척자 바지? 이거 냥꾼 바지인데 그러면 자수정 되게 귀한 데 있구나 캐기 쉬우니까 한 20개 정도 캐주고 가죠 끝이 정도면은 일단 맛보기용으로 챙긴 거는 충분히 먹은 것 같습니다 오 빨리 지역명 오픈해줘 고대첨탑 뭐 이런 식으로 아니네 고대첨탑 내가 가야 되는 저기야 아 이게 고대첨탑 아니야? 제발
오예 고대 첨탑 알바네르 내부 이거 무조건 깨야 됩니다. 업적도 떴네요. 안에가 얼어 있어. 아 그럴 것 같더라. 이 미끄러운 거로 괴롭히려고 또. 아 피곤하네. 가자. 헙 헙. 아우. 데미지 봐. 어이가 없네. 나 여기로 올라온 거 아니야? 상자 하나. 장치 있어요. 스위치. 아, 여기네? 좀 왜 있는 거야, 너? 아, 그렇게. 버튼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두 개. 제발. 아, 아, 아. 올라간다네. 여기 하나만 있다라는 거는 밑에서 하나를 더 열어야 된다는 거네? 세 개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냥 열리는 거구나. 오 상급 체력 포션 좋아. 첨탑은 항상 새로운 지역에 포션, 그래, 포션이란다. 아이템들을 주기 때문에. 어, 여기 있었네? 어, 근데 얘는 또 스위치가 달라요. 이거는 위에 거 열어준 것 같아요. 어, 보라색 천. 그분이 질문하셨던 보라색 천.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열렸는데. 그럼 저 밑에 저거는 어디서 열지? 그냥 가죠. 와 어마어마하네. 구리바. 어? 그러면 아까 나 집에서 돌릴 수 있었던 게 구리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 그냥 구리바 디자인만 바뀐 거? 생각해보니까 구리바 옛날서부터 있었잖아요. 네. 아, 야, 먼지거리라는 거야 또 위에다가 잠갔어 또. 거기는 어떻게 갈까? 폭도 없는데 반대편으로 가봐야겠네요. 아, 이 친구들 던전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진짜 진심인 것 같죠? 당연히 잠겨 있고 여기도 훅은 없고 네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버튼이. 근데 그게 다 저 위에 있다라는 건데 그럼 저 위에를 가려면은. 얘도 뭐 버튼이 없는데? 설마 저 네 개가 뭉쳐있는 거를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 어 훅을 찾아야 돼 일단 훅을. 이건 타면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건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저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나마 제일 낮은 녀석이 얘거든요? 여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제일 낮은 애인데 뭐야?
대체 어떻게 깨라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어, 내 머리랑. 뚝도 안 보이고, 비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상자를 안 열었, 그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얘가 안 열리나? 그렇다고 해도 저 상자를 먹는다고 해도 뭔가 문이 생겨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길이 여기 말고 또 있나? 내려가서 그래서 일단 문이라도 열어보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지금. 여기 있다. 버튼 열었어요. 아이고. 야, 이거 먹겠다고. 자, 저희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모든 거는 저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못 풀었던 밑에 상자도 열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서 한번 보고, 아무것도 없고, 옆으로. 뭐야, 이거. 좀 전에 상자 열었던 데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버튼 4개가 눌러줘야 열리는 친구거든요. 니네 훅 달아야 되는데 깜빡한 거니? 설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길이 없을 리가 없잖아. 아뜨가뜨가뜨가뜨가뜨가. 아닌데. 이거 벽면에 혹시 뭐 달렸나 보려고 그랬는데 없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혹이 여기 있어야 돼. 혹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훅을 깜빡한 것 같아. 왜냐면 타고 올라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기 여기 천 지붕을 올라간다고 해도 지붕에서 뭐할수 있는 데 없고. 이 상승길이야? 설마? 나 상승길이 못 하는데? 그렇게? 아, 오케이. 내가 무지했네. 내가 너무 개발진을 너무. 아우. 내가 개발진을 너무 무시했네. 와. 무조건 순서대로 밟아야 돼. 나 저기 아까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면? 아래로 하고. 오케이. 여기서. 이리로 가야 돼? 오케이. 저기 하나 더. 별로? 보라색 천.
아, 한참 걸렸네. 나 지금 안 깨져갖고 마무리 인사하고 그냥 일단 녹화를 끌라 그랬거든요. 짠나갖고 몇개 눌렀니? 두 개? 두개더 눌러야 되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저긴 나가는데요? 오! 좋은 거 줘라. 고생해서 올라왔다. 오우 씨. 아, 왜 이렇게 내 심장을 쫄리게 하는 거야? 그러지 좀 마. 나무 자랑 어디 갔지? 오케이. 이거 어떻게 다시 올라오냐? 차라리 밑에서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오케이. 끝까지 찍은 다음에, 이게 맞지? 이건 또 뭐야? 어? 왼쪽 위에 보면은 추위 디버프가 있어요. 여기로 가니까. 진짜 나를 너무 괴롭히고 싶구나. 하지만 해냈죠? 했어. 해냈어. 어? 정총으로 왔어. 야, 나 이거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도끼네. 그럼 아까 뽀갠 거 도끼였나? 절단 피해 11? 강력한데? 이름 야음. 생긴 거 멋있어. 근데 일반템이야. 무기도 멋있어졌는데? 많이 멋있어졌는데? 문제는 일반템 어떻게 쓸 거야? 132? 와, 이제는 재료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확실히 파밍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타워에 있는 거 템들 좀 수거 좀 하고, 어우, 꽁꽁 얼어요. 이제 앞으로 저를 괴롭힐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디버프로 인해서 네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뭐 이런 거. 정말 다행이네요. 고대 첨탑을 뚫어버리면서 예, 조금 이동이 많이 편해졌어요. 황금 상자 먹어주죠. 아이고, 제일 밑으로 보내버리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가는지 다 알죠? 나는 상승기류를 안 찍었는데 상승기류가 타질 줄 몰랐어. 그리고 와, 이 바보같이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는데 저거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 왜냐면 상승기류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 오, 고기 절단기. 한손무기입니다. 비주얼 원시인인데? 왜 근접은 점점 안 이뻐져? 이거 넣어놓죠. 왜냐면, 요건 괜찮은데. 좀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 왜냐하면 저는 근접으로 결국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5대 첨탑까지 열어버렸네요.
그렇다면은 요 두 개 뽀개 갖고 집으로 가죠. 이제는 저거 타고선 웬만한 사정거리. 아! 뭐 한 거야? 아, 미치겠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 와. 새로운 퀘스트. 모 모으기. 오케이. 야크네요. 그게 아까 그게. 와. 무슨 야크가 플랫브레드를 갈아서 너무 고급 아냐? 나 플랫브레드 나도 안 먹어본 건데? 플랫브레드 이거잖아.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 만들 수 있다. 다행이다. 밀가루가 하나 있었나봐. 밀가루는 얘로 만드는 건가? 뼈가루인데? 어, 밀가루 있다. 미랄. 말린 보라색 열매? 말린 거 많아요. 야크도 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또 동물이 추가됐죠. 닭고기 수프. 체질. 체질 지능. 난 이거 먹어야 되네?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네. 어디였어, 게시판. 나머지 것도 찾아. 끝. 모베인. 연구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보라색 염료네. 보라색 천도 생겼고요. 보라색 천으로 이제 뭔가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한 충전재도 만들고. 대장장이. 어, 또 그건가 보다. 대용 해족제. 어, 저 보라색 저게 많이 열어주네. 방어구 열어준 것 같죠? 아, 이거 추운 지역이라고 너무. 아, 서리 저항 있습니다. 서리 저항이 이제 옷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애들 옷도 서리 저항이 생겼나? 어? 방적기? 물레로 만드는 거네요. 나 물레 있는데, 물레 일단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네? 질긴 가죽? 어, 이거다. 얘도 그렇다면? 서리 저항이 있고. 어쨌거나, 새로운 이제 방어구를 입어라 이거죠. 이제 새로운 방어구인데, 얘는 원거리, 얘는 단검 방어구. 새로 나왔죠. 자수정. 어, 저도 자수정이 들어가네요. 석탄. 이거는 그건데, 힐러 부활 관련된 거 있는 거 보니까 힐러 그건데. 내 게 아닌데. 아직 저는 재료를 뭔가를 다 안 먹었나 봐요. 따뜻한 충전제도 해야 되고. 아, 전사로 다시 돌아가자니 공중인 애들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업사로 하자니 너무 아픈데, 아무래도 방어구를 안 맞춰줘서 그런 거겠죠? 아, 활을 할까? 이 법사 또 한동안 해봤으니까 또 이번에 활을 해볼까요? 스킬도 리셋된 김에. 아, 옛날에는 스킬 리셋하는 게 부담이 없었는데, 최근에 무기 업그레이드 하면서 박살이 났죠. 코인들이. 그냥 어쨌거나 다음 영상 시작하기 전까지 법사를 계속할지 전사로 돌아갈지 아니면 궁수를 할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때 스킬을 찍고 그에 맞는 이제 방어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